이 페트병, 큰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아, 이거 아이디어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걸어놓고 고구마를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리고 여기 주전자 보이시죠? 네, 주전자에 이렇게 이거 그거잖아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름이. 아, 여기다 물꽂이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기 카페에서 이건 나비난인가? 나비난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오게. 너무 예뻐서 지금 주전자 이 꼭지에도 이렇게 이거 돌나물 풀 같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귀엽게 너무 예쁘게 해놔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이렇게 꽃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이렇게 작품을 또 만들어 놓네요. 요거 아주 아이디어 진짜 괜찮죠? 이 플라스틱을. 카페 입구에 지금 이렇게 장식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보실래요? 지금 여기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지금 화분으로 사용한 이게 바로 양변기. 여기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양변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초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여기 양변기. 이제 양변기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를 양변기 두 개를 이렇게 놓으시고 가운데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이거 지금 머르 포도? 이게 무슨 포도일까요? 이렇게 포도도 달려 있어요. 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양변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양변기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이거 아마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 해 놓으신 듯 합니다. 이것도 무슨 나무지? 이렇게 화초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요거 포도, 머르포도, 이게 무슨 머르포도라 그래요? 산에서 나는 머르포도일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듯이 요것도 요건 뭘까요? 이거 마삭줄은 아닌데 요것도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는 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정말 여기 카페 사장님 센스 있으시네요. 여기다가 또 여기 고구마도 심었어요. 아까 전봇대에 있던 그렇게 만들듯이 여기는 지금 고구마를 또 이렇게 묻어 놓으셨네요. 어머, 이거 화분 아니에요. 이거는 화분이 아니고 이거 고기 구울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그거 화로예요. 화로. 그 식탁 가운데 있는 화로 아시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고기 구워 굽는 그 화로를 또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진짜 센스 있으시다. 고구마예요. 고구마 보이시나요? 고구마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페랭이도 있네요. 페랭이도 있고요.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 놓으실 생각을 했지? 여기에 연산홍도 있네요. 연산홍도 있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또? 온갖 화초들은 다 여기다 꽂아놨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잘 자라고 있네요. 이거 연산홍인가? 이거 연산홍인가? 철쭉인가? 그리고 여기 이거 아마 아따고 이거 그거 아닐까요? 꽃잔디? 꽃잔디 같은데? 여기 이거 양변기에 보면 뒤에 물 탱크 있잖아요. 양변기 물 탱크예요. 물 탱크에다가 이렇게 요 화초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지금 여기 나팔꽃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 나팔꽃. 너무 신기해. 또 한쪽에 이거 양변기예요. 이것도. 여기에도 이게 뭘까요? 이것도 화초겠죠? 풀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진짜 센스 있으시네요. 여기도 이 머르포드가 이제 익으려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봤고요. 고구마. 고구마를 양변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모습. 이렇게 양변기예요. 양변기에다가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시는 사장님. 이렇게 한번. 이 위에 이거 안 봤네요. 맨 위에
이 줄을 이거 이제 철제로 이렇게 이거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이 플라스틱 물병 생수병에다가 또 이렇게 고구마 하나 심어놨는데 진짜 이렇게 또 넝쿨이 고구마 넝쿨도 이렇게 뻗어 올라가고 있고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하초를 사랑하시는 분들,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뭐가 됐든 다 이렇게 어쨌든 양변기 화단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카페 들어가 볼까요? 아주 소박한 카페입니다. 저는 소박한 걸 아주 좋아하죠. 여기 이렇게 보면 저기 앞에는 성내천이에요. 성내천이 이렇게 있고 성내천에서 이렇게 바로 길 하나 사이로 이런 청년 카페가 있습니다. 보세요. 청년 카페, 청년의 봄 해가지고 카페 트리와 함께 하는 청년 작가 릴레이 전시회. 이렇게 있습니다. 6월 7월에는 누가, 8월 9월에 누가, 10월 11월에 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마 장미가 졌나 봐요. 이렇게 진짜 여기 하초들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이거 반역수 이거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진짜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이거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뭔지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예쁘게 내려와 있고 하초들이 나무들이 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 키워놓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화단이 아니고 화분 하나하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노란 꽃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거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좁쌀풀이라고 합니다. 이거 좁쌀풀. 너무 예쁘죠? 꽃이 너무 예뻐요. 이거 좁쌀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예뻐요. 얘는 어쩜 이렇게 기름을 발라 놓으신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어요. 카페 전망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아담한 카페예요. 이렇게 카페. 카페도 너무 예쁘죠? 카페 사장님이 지금 방금 나오셨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나가면서 어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저는 뭐 커피를 마시러 이 카페를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를 잠깐 지나는 길에 너무 하초들이 많아서 지금 꽃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왠지 제 눈길을 사로잡아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까 이쪽 화단 보여드렸죠? 이쪽 화단을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진짜 카페가 너무 예쁘죠? 카페 트리, 카페 이렇게 탁탁 이렇게 이게 요것도 색깔이 요거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탁자 의자라 해야 되지? 색감이 아주 멋있어요. 여기 이렇게 꽃을 이렇게 놓으셨고 너무 예쁘게 진짜 잘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보시더니 지금은 꽃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꽃이 한참 폈을 땐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꽃멍어리가 있기는 한데 이 애들이 꽃이 한번 피고 한번 잘라주는 듯합니다. 이거 보실래요? 여기에 꽃이 없다 그랬더니 나는 꽃이 아니고 뭐예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 꽃 제가 지금 봤더니 어머머 세상에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어요. 노란 점 보라색 바탕에 노란 점이 있는데 요 꽃이 뭐냐면요 이거 아시나요? 물속에 수경으로 크는 불회옥잠이에요. 불회옥잠을 많이 봤지만 이런 꽃이 있는 사실을 이제 처음 봤답니다. 어머 불회옥잠이 이렇게 꽃이 피네요. 이렇게 이런 돌 수경분에다가 불회옥잠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이렇게 어머 세상에 신기합니다. 이게 불회옥잠 꽃입니다. 와
이 화분에도 어머 이렇게 불화옥잠 이렇게 꽃이 핀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수경 재배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 너무 예뻐요. 여기에도 오 이렇게 불화옥잠이 진짜 많이 키우시네요. 요거는 요건 뭐죠? 이거 돌나물 그런 아이들인 것 같은데. 수국은 이제 여기 수국은 졌네요. 수국도 있고 진짜 화초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렇게 돌 화분에 이렇게 수경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고급스럽죠. 너무 예뻐요. 자, 진짜 또 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카페 철제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위에 이렇게 또 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지금 담쟁이들일 것 같아요. 담쟁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아, 담쟁이들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진짜 담쟁이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끼 위에 있는 화초. 이건 분명히 무슨 화초, 풀은 아니고 화초일 것 같은데 아직 꽃무늬가 지고 있고 이런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엄청 큰 치자나무인데 지금 치자 꽃이 있네요. 꽃이 거의 다시고 말하자면 얘는 지각생 꽃인가봐요. 늦게 이렇게 치자 꽃이 폈네요. 치자 향 좋은 거 아시죠? 치자 꽃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꽃이 없어서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밑에 또 화분으로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진짜 여기 꽃이 피었을 때 진짜 예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실래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담쟁이 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님들마다 어서 오세요, 저를 넘어가세요 하는 듯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꼭 예전에 시골에서 봤던 소 여물통 같기도 한데 그런 모형일 뿐 소 여물통은 두껍지는 않죠. 소 여물통은 참 나무로 된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런 화분도 이렇게 됩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자연의 소리? 이것이 바로 성내천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성내천입니다. 성내천 이렇게 산책길 안쪽으로 이렇게 산책길도 되어 있고요. 완전히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이쪽으로도 보세요. 이쪽에 아이들이 와서 저렇게 물놀이도 하고 있고요. 물놀이 하는 공간도 있고 여기 완전히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수영도 하고 이렇게 개천 성내천에 물도 이렇게 시원하게 흐르고 예 향포도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아 매미소리. 도심 속에 이런 성내천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아주 신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시원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위에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성내천 근처에 있는 카페트리 영상 찍으면서 성내천도 한번 다녀왔어요.